서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섬 개도. 1,000명 남짓되는 섬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 바로 개도의 단 한 명뿐인 집배원 이중열 씨다. 언제나 웃음 가득한 얼굴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이중열 씨. 한때는 청혼의 꿈을 품고 양식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남은 건 엄청난 빚과 절망뿐이었다. 술을 마시며 방황하던 그를 붙잡은 건 그의 가족, 그리고 이 섬의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집배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그는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올해로 결혼 20년째. 그런데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중녀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이 41살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 사실 아내에게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다. 20년 전, 중녀 씨 부부는 결혼식은커녕 기념사진조차 찍지 못했다. 그렇게 잠시 미룬다는 것이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것이다. 2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20대 같아요. 아, 너무. 잘 어울리고. 20년 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드레스를 입으니까 진짜 이제 시집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궁금했어요. 왜 우리 집에는 결혼사진이 없는지. 근데 커가면서 알았어요. 결혼식을 아직 못 올리셨구나.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좀 늙으시기 전에 빨리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올리시게 돼서 되게 좋아요. 나 찍어줄게.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는 아들. 아들도 엄마의 행복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서 해준 일이 별로 없다. 20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옷을 입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안 입고 있을 때보다 이상해. 마음도 좀 뭉클해지는 것 같고. 그냥 이래저래 마음이 하여튼 심란하네요. 심란도 하고 늦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20년 전에 이미 했어야 할 일을 나이 마흔이 넘어서 하자니 쑥스러울 법도 하다. 갈까요? 갈까요? 이제 다음 달이면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제2의 신혼이 시작되는 셈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수 시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수능을 끝내고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아들. 첫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그것만 힘들다고 걱정을 했었는지 한 달 채울 수 있겠어? 응? 한 달 끝날 것 같아? 아,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금방 그만두면은 앞으로 뭔 일이라도 또 금방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봐. 개도에는 중학교까지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다. 그러니 자연스레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품을 떠난 아들.
엄마는 그 아들이 늘 안쓰럽고 걱정스럽다. 나는 이어서 나와서 아들하고 둘이 살 수 없어. 맞아. 나는 아들이 제일 정직한 이 아들 좋아. 그렇지. 너무 감싸고 키우면 안 돼. 얼마나 감쌌어 내가? 그냥 뭐 하나 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군대 가면 잘 울거니 아니야. 거의 군대 가면 날마다 울어. 우리 아들 내미 술 처음 받아보네. 아깝구나 이제 우리. 나중에 좀만 한 1, 2년만 지나갖고 니하고 우리 아들 내미하고 둘이 맥주 한잔 딱 해고 이랬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중요 씨는 어떤 아빠일까? 아빠는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욕심 안 내시고 막 많이 커주세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좋아요. 되게 존경스러운, 제일 존경스러운 아빠. 아빠 설거네. 엄마 나 사줄 거야? 어 그래 나 그거 안 사줄 거야.